1999년 영국은 시빅슨 함상용 전투기의 후속기로 미국의 F4 팬텀을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이 앞으로 함재기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당시 소련의 해군력은 날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서방 측은 대응책 마련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북해 쪽으로 소련의 해군의 진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영국의 책임은 컸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면 소련 해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심을 하던 중 버케니아 공격기와 같은 항공력을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발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1970년대 초까지 운용했던 영국의 중형 항공모함 아크벨입니다. 당시 소련은 대양에서 항공작전을 펼칠 능력이 없었지만 영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떠오른 발상이었습니다. 유사시 적함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을 정도의 중무장으로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새로운 항공모함 탑재용 공격기의 개발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영국 공군도 비슷한 목적의 공격기가 필요하였는데 영국의 중형 항공모함에서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크기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었고 군부의 요구 조건도 아래의 조건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최대 5톤 정도의 폭장과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끔 적어도 고속 침투가 가능한 능력, 항속거리는 3000km, 작전반경은 700km를 비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1952년 블랙번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발에 나서면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버케니어 공격기가 출시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공격기는 F-18이지만 당시 함재기로서 믿음은 엄청난 폭장력과 더불어서 장거리 적어도 침투 능력을 자랑했던 공격기가 버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 함대의 운용이 버거웠던 영국은 1978년 아크로열을 퇴역시키고 F4K와 버케니어를 공군에 인도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가 영국 해군에서 운용되었지만 현재 영국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계획이 전무한 것을 고려한다면 베니아는 전통적인 이착함 방식을 사용한 영국의 마지막 함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돌연히 사라져간 공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우, 경쟁자들 많다. 이게 연대기에 이제 폭격 미션이 뜨면서 다들 폭탄 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 적들도 이제 이걸 좀 빨리 잘라 먹으려고 좀 저고도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다음 타겟은 이제 A4가 잡을 것 같아서 잠깐 빠졌다가 잡을 게 없네요, 이제.
기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뒤에 하나가 붙은 것 같아요. 미그 17이 붙어서 일단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오네요. 워낙 가속이 좋아서 미사일도 좀 웬만하면 피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케니아는 착륙할 때 에어브레이크를 펼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요 뒷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바퀴보다 요 뒷부분이 지면에 먼저 닿을 수가 있어요.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이 녀석을 좀 유인을 해서 산으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싸리 미사일 있는 곳이네요. 미사일 날라오겠는데 이거? 안녕.
나온다. 유인한 다음에 여기쯤에서 아 눈치챘어. 아